지난 5월 3일 이스라엘의 갈릴리 북부에 있는 메론 산지에서 초정통파 유대인 약 10만 명이 모여서 라그 바오메르 축제를 벌이다가 45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큰 부상을 입는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초정통파 유대인 사회와 이스라엘 정치 집단과의 결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결과가 나와서 아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스라엘 사회는 초정통파 유대인과 일반 유대인 사이에서 아주 심각한 갈등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과 정치 권력이 어떤 밀착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초정통파 유대인과 일반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라그 바오메르 축제가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 바오메르 축제는 오메르 계수 33일을 기념하는 유대교의 전통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메르 계수라는 것은 성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것으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면 유월절 샤밧 다음 날부터 오순절까지 49일 동안 매일 기도문을 읽으며 오메르 계수를 합니다. 오메르는 성경에서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사용하던 계량 단위죠. 그렇다면 유월절과 오순절 사이 33일째를 기념하는 이 라그 바오메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라그 바오메르의 기원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에서 이어진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2세기경 랍비 아키바의 제자들이 역병으로 시달렸을 때 오메르 계수 33일째에 기적적으로 역병이 멈춘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설은 아키바의 제자이자 신비주의 유대교 카발라의 창시자인 랍비 시문 요하이가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날 곳곳에 모여서 랍비 요하이가 이 어두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춘 것에 대한 존경과 전통을 기념하는 의미로 모닥불을 지피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특히 랍비 시문 요하이의 무덤이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의 메론 지역에 가장 많이 모여 축제를 벌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정치 권력 간의 밀착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원래 이날 축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당국은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9천 명만 모일 것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제에 앞서 종교적인 국회의원들이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라그 바오메르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참석자 수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직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축제를 반드시 열도록 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경찰에 가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정통파 정당인 샤스당의 아리에 데리 대표는 메론에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하나 공안 장관에게 공식 요청서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하나 장관은 이 요청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보건 관계자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축제에서 참석자 제한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초정통파 유대인 10만여 명이 650대가 넘는 대형 버스를 이용해서 몰려들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민간 참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번 메론산 참사는 이스라엘 정부를 반대하고 공격하며 심지어 휘두르기까지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막가파 기질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초정통파 유대인들로 인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올해 1월은 검은 1월이라고 부를 만큼 어둡고 힘겨운 시간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하늘 높이 치솟았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국가 봉쇄는 물론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서 1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붙잡히거나 자가격리를 어겼거나 비필수적인 가게나 사업을 여는 사람은 어김없이 1만 세켈 우리 돈으로 약 3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시기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24일 이스라엘 내 초정통파 지역 세 곳에서 학교 봉쇄를 두고 초정통파 유대인들과 경찰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예루살렘 인근 초정통파 유대인 마을인 메아 시어림에서는 수백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불법으로 문을 연 학교를 폐쇄하려는 경찰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고요. 아시도시라는 도시에서도 초정통파 유대인 초등학교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과 경찰이 대치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갈릴리 북쪽에 있는 브네이 브락에서도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졌는데 경찰이 학교를 폐쇄하고 돌아간 뒤 몇 시간 만에 다시 학교 문을 열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브네이 브락에서는 경찰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폭력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초정통파 유대인 시위대는 버스 운전사를 강제로 끌어내서 폭행을 했고 버스 두 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전선을 태워서 주변 도시에 정전이 발생하고 버스 폭발에 대비해서 인근 건물의 주민들이 모두 긴급 대피하는 등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월 31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저명한 랍비 두 사람의 장례식이 동시에 치러지면서 수많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한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낮에는 메슐림 도비드 솔로비츠크 랍비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초정통파 유대인 2만여 명이 예루살렘 시내 한가운데 모였고 저녁에는 이츠후크 샤이너 랍비의 장례식이 열리면서 또다시 초정통파 유대인 8천여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경찰들이 나서기는 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밀어닥쳤기 때문에 경찰들도 어쩔 도리가 없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찰들이 강력하게 해산을 요구했다면 아마도 또다시 폭력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더 많은 장례식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2월에는 불임절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특이한 분장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불임절 축제를 즐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의 지시로 모든 대중교통에 도시 출입을 금지했었죠. 하지만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 차량을 빌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유모차를 밀고 예루살렘 시내 한복판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정체의 원인이 되었고 초정통파 유대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감에 또다시 불을 붙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의 지침을 무시하는 걸까요? 초정통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시바와 회당을 폐쇄하는 것은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일과를 깨뜨리는 것이자 신성모독과 같아서 마치 우주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폐쇄적인 집단생활, 좁은 주택 구조에 많은 가족이 밀집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집단으로 모여 기도하고 춤을 추고 또 오래된 토라 두루마리에 손을 갖다 대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1차 대유행 때에는 이스라엘 병원 병상 10개 중에 7개의 초정통파 유대인이 누워 있었다고 하죠.
심지어는 초정통파 유대인이자 이스라엘의 보건부 장관인 야곱 리츠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자신이 직접 발표한 방역 규정에도 불구하고 리츠만 장관은 회당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집에 가서 아내를 또다시 감염시켰고 그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던 다른 장관들도 격리를 시키게 했으며 심지어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마저 두 번째로 격리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정부는 왜 통제하지 못한 채 그저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는 것일까요?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만든 나라라고 생각하며 반시온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인간이 다스리고 정착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건국 당시에도 별로 협조적이지를 않았었죠.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벤구리온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동참과 협조를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군대도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가지 않고 그 대신에 28살까지 예시바에서 유대의 전통을 연구하며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24시간 기도와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60%가량이 빈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세금도 내지를 않으면서 나라가 생활비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종교학교인 예시바에 대한 국고지원금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2014년 1억 2,400만 유로에서 불과 2년 만에 2억 5천만 유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초정통파 유대인을 향한 특혜가 아주 대단하다는 얘기죠. 거기에다 이스라엘 중앙통계국에 따르면 일반 유대인들이 자녀를 평균 3명 정도 낳는 것에 비해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평균 7명을 낳기 때문에 인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52년 이스라엘에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숫자는 3만여 명에 불과했었지만 2019년 중반에 이미 112만 명 이상 되었다고 하죠. 이런 추세라면 2030년까지 초정통파 유대인 공동체가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마도 2065년까지 이스라엘 인구의 3분의 1, 전체 유대인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숫자의 인구라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초정통파 정당까지 만들어서 정치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이미 연합토라 유대교당 그리고 샤스당 이렇게 두 개의 초정통파 유대인 정당이 포진해 있죠. 이런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특히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초정통파 정당 샤스당이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관리하는 내무부를 통제하면서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아하지 못하게 하고 이미 알리아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으려 하며 메시아닉 공동체들을 향해서 부당하게 세금으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이스라엘은 2년 사이 4번씩이나 총선을 치렀지만 여전히 연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최악의 정치 난국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난국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초정통파 유대인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초정통파 유대인 징병제를 두고 같은 우파 진영에 있는 초정통파 정당과 세속주의 정당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우파 진영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라면 우파 진영이 연합해서 국회의석 120석 중에 61석 이상을 채워서 벌써 베냐민 네타냐후를 수장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징병제 문제를 두고 날선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연합정부 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집권하며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연합정부 구성 때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편에 서 주었던 초정통파 정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에서도 초정통파 정당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타냐후 총리는 초정통파 정당들을 두고 자신의 당 리쿠드의 타고난 동맹이라고 말할 정도이며 네타냐후 정부는 몇 년 동안 초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번 라그 베오마이르 축제 또한 강경하게 막을 수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런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정치적 세력 확장과 아랍인격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일반 유대인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죠. 거기에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그로 인한 정부의 강력한 봉쇄 조치로 인해서 다른 일반 유대인 국민들은 경제활동을 멈추고 집 밖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협조는커녕 오히려 반발하며 문제를 일으키자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에 이전부터 쌓여왔던 짜증이 분노에서 혐오로까지 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초정통파 유대인이 택시를 불러도 질병 전파자라며 태워주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당신이 타던가 내가 타던가 이렇게 초정통파 유대인과는 엘리베이터조차도 같이 타지 않으려 하고 그들은 째깍거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모두 무덤으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유대인과 초정통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정통파 유대인들로 인한 이스라엘 사회의 반목과 분열, 그리고 우리의 형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 이런 모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족을 핍박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여전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동족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칠 뒤면 샤브옷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토라를 주신 날이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는 동안 한 랍비를 기다리며 모닥불을 피우죠. 하지만 이번 오순절 기간에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길 바랄 뿐입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랍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고집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째 정치적 난국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 특정 세력에 휘둘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보살피는 지도자와 정부가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브리핑이었습니다.